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그 코스모 신소재를 좀 보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었어요. 예, 시장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애들도 얘네만 떨어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은 높겠죠. 일단은 얘도 조금 반등이 나아졌어요. 오늘 조정이 어저께 이런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21선을 지켜주고 내일 반등이 나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 하루 만에 나왔어요. 어저께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음봉이 나오고 21선을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굿들이 오늘 한꺼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장중에는 음봉이었는데 종가에 여기서 반등이 이만큼 나와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21선에 대한 또는 26만원에 대한 지지 라인은 오늘 하루지만은 빠르게 형성을 했다, 빠르게 테스트를 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후로는 뭐죠? 반등이 한번 나올 때 27만원 언저리 라인, 여기가 뭐였습니까? 예전에는 여기 라인이 121선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21선이 슬금슬금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17만원, 그러니까 121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 언저리까지는 갈 거예요. 17만 4천원에서 18만원 정도까지. 그러면 요 정도 구간은 우리는 뭐다라고 했죠? 매도의 구간이다. 정리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정리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매수해서 평단이 대충 한 요 정도 마련이 됐으니까 반등 구간이 연출되면 여기서 욕심 없이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한다면 양손을 자유롭게 기다려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돌파가 나오는지 저항받고 밀리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또다시 대응하기 쉽게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여기 라인을 돌파해서 갈 거야 라고 확정을 하지 마시고요. 조금 유연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어요.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랑 같이 매매하면 됩니다. 확실히 시장은 10월달과 11월달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매를 했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는 11월 첫 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적극적으로 참여해갖고 공격적인 매매에서 수익을 만들어내자. 저희 VIP 회원님들 이번 달에만 이게 믿지 못할 수도 있는데 무려 200종목을 매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200종목 이상을 스윙이든 단기든 단타든 뭐 장기든 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매매들을 했어요. 그 말뜻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고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겁을 먹고 있을 때 저희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12월 달 중순쯤에 FOMC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 이전까지는 지금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남은 2주 정도 동안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매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혼자서 하지 마시고 혹시 어렵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한번 열심히 매매를 해보죠. 그래서 뭐 다섯 종목, 여섯 종목 이렇게 연속해서 수익이 나면 여러분 자신감도 찾을 수 있고 수익이 나고 그 수익금도 챙겨가고 이 수익금으로 여러분 개별적으로 매매해서 물린 것들 손절도 좀 해보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정말로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